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피조만물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피조만물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내적 감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만물은 인간을 매개로 하여서만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이요, 피조만물에 있어서는 주체적 입장에 서는 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피조만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만물의 주관자적 입장에 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동양 철학의 중심인 역학의 근본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은 태극, 즉 무극이며 그 태극에서 음양이 또 음양을 도라하고 이름이량지위도 그 도는 곧 말씀 도야자 언야라고 하였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당신의 심정을 느끼는 대신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성경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네, 보십시오.